주말인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겠고 특히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서는 1에서 3cm, 경기 북부는 1cm 내외가 예상되는데요.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강릉은 10도, 대전 11도로 어제보다 부쩍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14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은 내일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전주 7도, 낮 동안 서울은 8도, 대구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